2007년 5월 27일 20만 명이 해운대 백사장을 가득 메웠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낸 부산 부흥 현장이었습니다. 20만 명 집회를 하는데 2007년에 어게인 1907회까지 프리 집회를 했어요. 2007년도 그 해운대 집회 주강사를 내가 해야 한다는 거야. 그날 백사장에서 끝이 안 보이더라고. 3분쯤 설교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갖고 내 성교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 그 시간에 네메처럼 딱 주님 목도하고 그냥 딱 설교했는데 내려오니까 딱 40분이야. 첫째 은혜 주셨고 근데 참 특별했어요. 100년 전 부흥은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팔도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이제 2007년도 어게인 1907년은 부산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국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울림이 있어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운대 백사장 집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낼 때가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는 심히 고단하고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순간만 함께 하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삶의 순간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더 큰 순종의 자리, 더 큰 희생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가는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반기 사역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들의 믿음 되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